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안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7월에 경북 안동에서 커터칼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은 사건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 국제형사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빈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다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작년에 안동에서 발생했던 커터칼 살인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22년 7월 4일 경북 안동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온 B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시비를 붙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A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몸싸움이 계속되어 B씨 일행은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A와 B씨 일행은 모두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1차적인 공동상해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노를 삭히지 못한 A씨는 B씨 일행을 찾아가 싸움을 걸었고 B씨 일행은 A의 옷을 벗겨 끌고 다니며 약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A씨는 재차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네네. 그 후 결국 A씨는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재차 B씨 일행을 찾아가 B씨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많은 피를 흘린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신문할 증인이 7명인 점을 고려해 이틀간 진행하기로 하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이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은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제명으로 일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에 비해 무려 8배까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을 비교해보면 살인 1.68%, 강도 8%, 상해 6.24%, 성폭력 범죄는 21.88% 등으로 일반 재판에 비하여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일반 재판에서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절차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하나의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만한 여러 고려사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법원은 뭐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뭐 배제 또는 통상재판 회부와 관련된 문제들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안동에서의 이 살인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라는 네, 얘기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알고 계신데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통상재판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제도를 이해하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일반 형사재판은 직업 전문 법관들이 범죄 사실과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들이 계속 그런 일만 하는 직업적인 법관들이다라는 네, 거죠. 네.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관할 지역 거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기존 사건의 경험, 편견 없이 단일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유무죄 및 양형의 판결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경찰서도 안 가봤거나 또는 뭐 형사사건에 개입이 안 돼봤던 분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배심원이 된 국민은 하루 종일 또는 2, 3일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증거 설명을 모두 지켜본 후에 별도의 공간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게 됩니다. 예. 이 판결 결과를 재판부가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토의 과정을 또 판결을 재판부는 참고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검사나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법 8조 1항은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의 희망 또는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면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회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배심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도 신청권을, 법원에게도 직권 해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심 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재판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 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 중 한쪽에 청구가 있을 시 배심에 의한 재판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 헌법상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보통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재판에 대해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처럼 이 피고인만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이때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물론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예. 연방법원과 일부 주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배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 주와 헌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군요. 자, 오늘 안동 커터칼 살인사건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죠. 네.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관해서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195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네네, 많이들, 저도 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를 통해 미국의 배심 제도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재판부의 사회적 신뢰를 보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물론 외국의 동향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다양한 외국의 사례 중 우리나라의 문화, 재판 절차 등에 부합하면서도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특징들을 반영하여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권,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판단에 대한 배심제 도입, 이런 부분들 한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